이거 하다가 고객님들 사고 난 경우도 있었나요? 아, 특히 여기가 고난이도 같아요, 아무래도. 이따가 여러 곳이나 만들겠지만 랜덤으로 할까요? 자, 물 한 잔도 갖다 주실 수 있는 물 한 잔도 창문을 갖다 주세요. 창문. 모델만 찍으실 건가요? 한번 또 저희가 커피데이 행사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아, 이것도 찍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혹시 뭐 판다고 하셨죠? 여기서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오시는 분들한테 그 푸드트럭. 푸드트럭이요? 네. 그리고 이제 오시면 네. 이번 달에는 이제 뭐 달고나 이제 DIY로 이제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건 아니고 이제 끊는 거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오징어 게임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매달 이제 드리는 상품이 달라지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지프전 시장 4X 시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왔는데요. 오프로드 행사가 있었어요. 마침 여기 지금 대리님께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초청시켜줘서. 아닙니다. 그래도 1년에 뭐 두 번 정도나 많게는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진행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네. 조금 기회를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니, 그럼 나머지는 행사장이 저 가까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서 그럼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만약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은데 제가 1인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네, 저 혼자밖에 없고요. 먼저 대리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너무 심하구나. 바퀴가 이렇게 서로가 다르게 들리는데 떨어지진 않는구나. 괜찮겠죠? 네, 오프로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넘을 수 있구나. 바퀴가 한쪽은 그냥 안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대리님이 먼저 하신 거 보고 그런 다음에 제 차례예요. 이제 한번 출발해 주시죠. 출발할까요? 옆에서 이런 거 본 거 처음인데 이거 많이 해보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이 해봤죠. 이제 손님분들 오실 때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체험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저는 여기는 많이 타봤죠, 이제. 정사를 올라갈 때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아, 네.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네. 처음에 타실 때는 굉장히 무서우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HDC 이거 기능을 활성화하고 속도 제한 장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만 떼도 예, 브레이크를 떼고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아, 지금 안 밟고 계신데. 네, 지금은 발을 아예 뗀 상태입니다. 천천히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뒷바퀴가 다 내려올 때까지 네.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핸들을 꺾어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따 헤드마운트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찍을 거예요. 지금 위에 카메라도 장착했으니까. 여기는 경사면. 경사면. 카메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물병을 들고 올 걸 그랬네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 텐데. 오 바퀴가 들린 건 아니죠 지금 뭔가 느낌이 좀 그래 했는데. 얘는 이제 장애물이랑 이제 바닥에 보면은 슬립 구간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오프로드에서 네. 봤죠. 그 슬립 구간을 무난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바위 같은 곳 이렇게 오잖아요. 만약에 네. 지금 바퀴 이렇게 떨림 뭐 이런 것도 안 느껴지고 흔들리는 것도 없고 네. 랜드로버는 그 영상 봤을 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쵸. 얘는 오프로드 최강의 직구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또 세 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아니 이게 희한한데 아까 짐볼로 찍었을 때 막 바퀴가 서로 엇갈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 뭔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네요. 그죠. 서스펜션 자체가 네. 계속 다 네 바퀴가 다 달라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절하는 그 각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안에서 타셨을 때는 생각보다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예. 프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주행하실 때 질감이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4륜 무거운 게 아니라 4륜 가볍게 넣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무겁게 넣으면서 오프로드를 하면은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나요? 그렇게까지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선로 주행하시거나 네. 지금처럼 이제 장애물 도포하실 때는 네. 로우에다가 넣으시는 게 최적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 오프로드 할 때 아무래도 좀 가벼워야 되니까. 예. 경제선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자전거 할 때도 네. 좀 속도가 안 나간다? 어, 그쵸. 비슷하네요. 수신호 맞춰서 맞춰서 네 이제 주행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아 긴장이 되네요.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직접 해보실 겁니다. 네 이런 것도 해봐야죠. 네. 차 덕후는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뭐든지 차량에 대해서 조작을 해봐야 진짜 자동차 유튜버. 그렇죠. 바퀴가 슬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볍기 길도 때문에 길도 자갈 길이기도 하고 4륜 가벼운 예. 자 이제 제가 할 건데 아무튼 긴장이 되네요. 네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시죠. 네. 일단 자 이제 제가 한번 오프로드를 해볼 건데요. 이거 하다가 고객님들 사고 난 경우도 있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네 저기 앞에 보이시면 수신호에 맞춰서 그냥 평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그렇죠. 가속 페달을 조금씩 조금씩 밟아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네. 이게 지금 무서운 게 그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떨어질 것 같고 뭔가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대리님은 당연히 아무렇지 않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거 몇 번째까지는 그래도 꽤 긴장을 많이 했어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브레이크 그 상태에서 요거 브레이크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이제 키면 네. 된다. 내리시고 네. 그리고 브레이크 아예 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몸이 엄청 쏠려서 이렇게 봐야 돼요.
아, 특히 여기가 고난이도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오르막길. 근데 일자로 유지해주시고. 일자로 유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 내려올 때쯤에 맞춰서 우회전. 아, 특히 여기가 진짜 고난이다. 어우, 바퀴가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 여기도... 아, 속도가 잘 안 나가네요, 이럴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노란선에 딱 맞춰서 네. 이제 가시면 최고의 이제 최고의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죠, 그냥? 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아, 핸들 오른쪽. 네. 이제 일자로 맞추면 아, 왼쪽.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네. 지금같이 네. 이건 랭글러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지금 네. 그게 또 이렇게 원래 팍 제껴지잖아요, 경사진 곳에. 어, 그렇다기보다도 네. 이거는 제가 잡아서 그런 거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면에서 네. 문을 열게 되면은 네. 다른 차량들은 찌그러져요. 아, 찌그러져요? 네, 그래서 지금에 닫았을 때 네. 격차 없이 닫히지가 않으세요. 아, 그런데 이 차는 랭글러만은 이제 열었다 닫아도 단차 없이 잘 닫히는 아, 모습. 아, 오프로드는 네. 제가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대단한 기능입니다. 아. 어, 그래도 이런 길이라 해도 이것도 상당히 긴장이 돼. 네, 그리고 앞 밑에 있는 이 슬립 구간 자체가 네. 너무 스무스하게 가다 보니까 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너무 안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저거를 발로 밀러보시면 굉장히 잘 미끄러집니다. 오, 오, 야, 이렇게 지금 진동이 없다는 게 전 믿기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저와 같이 이제 도심에서만 밟았던 사람에게는 네. 아, 이 자갈길 그리고 4륜 가벼운 모드로 맞췄잖아요. 네. 좀 답답한 그런 거 있네요. 아, 이제 카메라를 처음 보는데 아, 랭글러가 말 그대로 카메라 그때 좋다고 하셨잖아요. 화질이. 네. 굉장히 좋죠. 예, 화질 정말 좋습니다. 제 카메라 어, 이럴 땐 또 팍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때는 팍 안 나가고 그런가 봐요. 이제 또 이런 구간이 있는데 한번 어, 이거 오프로드 하는 매니아분들이 좀 대단한데요? 어, 그분들은 대단하시죠. 네, 예, 그분들은 진짜 이거보다 더한 이제 장애물을 넘으시니까요. 카락 지금 바퀴가 뜬 거 같은데 아닌가? 어, 그렇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딱 다 붙어서 갑니다. 아, 다 붙어서 가고 있어요. 예. 아까 카메라 봤지만 이게 진짜 타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마 다른 차량들이었으면은 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뒷바퀴 정도는 붕 떴을 겁니다. 잘 멈추고 지금 이럴 때는 뒤로는 또 팍 가고 그렇거든요, 지금. 또 슬립 구간이 걸리는 구간도 있으실 거예요. 예. 느낌 어, 브레이크도 자체가. 지금 잡는 게 막 떨리긴 그쵸. 떨리네요, 이럴 때. 이게 뭐 알아서 잡아주고 지금 그런 건가 봐요. 아, 어디 이런 경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 자, 지금 세워진 게 여기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에 다 잡힐 수 있을지. 아, 저도 모르겠어요. 고프로가 이걸 잡아줄지 모르겠지만 애는 잡아주거든요. 지금 맥스렌즈 껴가지고. 근데 애는 모르겠어. 이야. 아,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차가 안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 네. 이게 체감을 실제 보면 아, 왠지 차가 옆으로 전복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오프로드 매니아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오, 그러시면 좋죠. 그러면서 한번 배워보고. 근데 기회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오너분들이랑 만나는 것 자체가. 카라킬라님이 이 영상 보신다면요 한번 도움 좀 주시면 좋겠네요. 렉스턴 가지고 해보셨으니까 그분은. 아, 그러세요? 예. 진짜 한가서 한번 망가뜨렸죠, 범퍼 자체를 아예. 어, 근데 차가 지금, 그러니까 엔진열이 여기까지는 다 올라오네. 창문을 또 열어둬서 그런 거지. 창문이랑 지금 파워탑까지 다 개방한 상태다 보니까. 이거 실제 오프로드 할 때 이거 문짝도 다 떼고 그렇게 한다. 어, 네, 맞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뗄 일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이나 공도 중에 가실 때는 떼실 일은 없으시죠. 그리고 또 떼게 되면 또 위험하시죠. 그렇죠, 네. 이게 마지막이었나요? 네, 첫 스타트 라인으로 가시면. 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아유, 네, 아유, 다시 갈 때는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아유, 아무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도 열심히 다 지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안전하게 오프로드 체험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프로드 행사는 끝났고요. 남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대인님께서 설명하셨던 달고나 그거를 보러 갈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있는 사은품들이나 우산이나 이런 것들. 이거는 출국오백한테 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네, 이거예요? 네. 이거 잠깐만요. 이따가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랜덤으로. 네. 아니 여기는 그 오징어 게임처럼 세모 네모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표시가 없으니까. 맞아요. 어려운 걸 할 수도 있고. 더구나 제가 달고나 해본 적 없어가지고 어떡한지. 안 걸리길 바라죠. 전화번호랑 슬리퍼 같은 것도 있고요. 아이고 꼼소도 쓰면 안 되네요. 야 진짜 철저하다. FM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럼 바로 달고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이거 안 해봤어요. 해본 적은 있는데 어릴 적에. 저는 우리 저기 이거 말고 그 옛날에 네. 그 문방구 앞에 커피 저도 그거. 그 과자는 있었어요. 그 설탕콩 간단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한번 어릴 적에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좀 어떤 게 맞을지. 이게 다 섞어놓은 거라서 저는 가운데 있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식탁에 가져가 보자. 이 안에 핀 다 들어있는 거죠? 네, 바늘이랑 다 있어요. 아, 저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말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달고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지 뭐 이거 절대 꼼수 쓰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 대리님도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 정정당당하게 네, 처음이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아니 핀이 왜 이렇게 영화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작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니 실제 여러분이 진짜 그냥 바늘 할 때 그거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오징어 게임 봤을 때는 이게 좀 커 보였거든요. 지금 여기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과연 맞아 죽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시간 제한은 없죠 이거? 네. 네 그럼 총 맞아 죽을 일 없겠네요. 뭐 할지만 하면 되잖아요. 네. 할 거나 라이터만. 네. 아니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긁는 건가? 아니 긁는 걸 몰라가지고 물 한 잔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물 갖다 줄까? 찬물로 갖다 줄까? 찬물이요. 네 지금 절대 지금 카메라 찍는 곳에서 절대 꼼수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하겠지만 항상 정정당당한 팬맷입니다. 이게 몇 분 걸릴지 모르겠네. 아 감사합니다. 저 말했지만 카메라 찍고 있었고 절대 꼼수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 그리고 저 2차 접종 맞아가지고 오늘 물 좀 마시고 살게요.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거 긁는 게 마치 잘 안 긁혀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늘이 너무 작아가지고 설마 날이 닫은 거 아닌가 벌써 그런 생각이 들고. 절대 야비하면 안 되죠. 저는 정정당당하니까. 이거 성공한 사람 오늘 몇 분 계시나요?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요. 네, 여유롭게 하면 됩니다. 만약 시간 제한이 있었다면 저는 서둘러야 했을 겁니다. 제가 또 총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은 아니지만 눈치를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그거죠. 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그어지는 건 점점 보여요. 네. 아 요런 걸 알겠다. 그러니까 적게 긁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길게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길게 이렇게 한번 꽂아보고 끝까지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달고나가 의외로 단단하게 돼 있네요. 이게 얇지도 않고. 단가가 비싸서 그런 건지. 아 원래 얇잖아요 달고나가. 네. 그 보면 그랬어요. 그 뭔가 얇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두껍게. 두껍게 돼 있으면 뭐 하기 쉽. 근데 그래도 저같이 처음 하는 상은 어려워요. 예.
아 이제 긁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뭐 한 1분인가 그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어, 손이 아프다. 오늘 손에 알배기 생겼어요 저희가 다. 그렇죠, 그렇지.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랭글로 뽑아이 올려야 되는데. 날이 다 된 건 아니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날이 지금 세 건데도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얇아요 더군다나. 얇은 바늘이 더 빨리 닳는다 하거든요. 아 아버지 찬스 썼었으면 좋았는데 아버지는 옛날에 이런 거 해보셨으니까. 잠깐만요. 그럼 안 되잖아요. 왜냐면 행사는 제가 참여하는 건데. 반칙 걸리. 자, 대인님 갔어도 절대 저는 어떠한 꼼수도 쓰지 않을 겁니다. 여기 모든 분들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대구나 이거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봤었어야 하는데. 높은 곳에 갈 뻔했어요. 그래야 더 유리하긴 하지만 카메라를 찍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세요? 빨리 끝낸다. 지금 옆쪽은 금방 다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본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걸리겠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영화 봐도 몰라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내가. 완전히 떼기 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아 달고나 이거 다시 보고 올걸 어떻게 하는 건지. 영화는 좀 빨리 넘어가니까. 물은 다 마셨네요. 아, 14분 동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긁어도 뭔가 안 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긁인 것 같은데도 물은 또 다 마셨고. 어, 물 드릴까요? 네, 또 드세요. 이거 또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엉덩이가 아프네요. 한 번. 아니, 옆에는 금방 다 했어요. 보면은. 아니, 그거 그냥 톡톡톡 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저 이거 아, 손으로. 손은 어떻게 해, 지금? 손으로. 손으로? 그걸? 아니, 손으로. 손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바늘 씨알도 안 먹히던데? 안 될 것 같은데 손은. 내 손은 손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지금 우산이 당첨됐어요. 우산이 당첨됐는데 저는 운 좋게 생각해야죠. 한번 옆에 거 잠깐 보고 와도 되죠? 옆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궁금해가지고. 아 새롭게 아 그렇게 하는 건가? 아 사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치면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네 핥는 거하고 라이터 쓰는 거만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럼 한번 저도 톡톡 쳐보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망치질은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니 더군다나 이게 왜냐면 흔들려요. 너무 흔들려요 책상. 오오오오 드디어 되는 것 같아. 아 드디어 여러분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듯 합니다. 아 이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늘이 너무 미끄러워요. 긁은 흔적이 보이는 거 보니까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긁으면서 하면은 그건 될 것 같아요. 뒷면 지금 희망 설명이 좀 보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옆에 지금 초파리도 달라붙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세모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아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은 경품 같은 거 없는 건가요? 이런 목숨 걸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공하시면 같이 나갈 때 뭐라도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실패도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도 성공하면 좋죠. 예, 그리고 얇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아 금방 부서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 하늘이 부서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혹시 몇 시인지 봐줄 수 있어요? 시간 아니 저는 시간제는 상관없는데 3시 지금 3시 20분인데 제가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또 영상 촬영 시점 보면 지금 벌써 23분 지났네요. 옆에 분도 금방 끝났나 봐요. 저는 해본 적 없으니까 이걸. 아 됐다 됐다. 아,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저 진짜 이렇게 긁으면서 빼면서 해야 요령이 있는 것 같아. 아 됐다. 아, 자 대인님 이거 좀 보세요. 이 뭐야? 아 긁기 잘했다. 깔끔하게 떨어졌네. 네 긁으면서 하니까 이게 아, 이것도 유용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긁어 놓아야만 그러고서 툭툭 쳐야 그 마치 얼음 깨부순 거 있잖아. 그거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얼음 조각.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유롭게 천천히 하시고 여기는 지금 당장 떼면은 안 돼요. 네. 뒷면이 이렇게 안 긁혔거든요. 그럼 나중에 쉽게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 한 거는 여기다 아직 여러분들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먹도록 하고요. 여기, 여기다 두고 나중에 한 번에 다 먹겠습니다. 근데 처음 치고는 괜찮죠? 네. 아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좀 하다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 부스러기가 나오거든요. 긁히고 있다는 게 아니 요즘 한잔 더 하시면 아까부터 절대 꼼수 안 보여. 네. 자 대인님 아까 그것도 꼼수 안 보여. 여긴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여기 쪽 요 끝라인 쪽이 정말 문제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제 부서지지가 않아가지고 오. 거의 다 했다. 아. 더 깔끔하게 부자세요? 아, 여러분. 아, 여기. 늙었습니다. 뭐,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아, 달고나 한번 먹어보고. 여기 있으니까. 아, 총 맞아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만약 시간 제한 때문에 원래라면 제가 총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아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거 당첨된 거요? 네. 이거 당첨. 아~ 개나만 챙겨드려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우산을 두 개나 주셨어요. 야 우산을 두 개 받고 이거는 뭐예요? 에코백이요. 에코백이에요? 택시면 그냥 백입니다. 아 그냥 쇼핑백 그런 거 같은가 보네요. 어, 네. 아~ 옛날에 뭐 슬리퍼 바구니지. 슬리퍼로. 저는 그런. 그 나머지 두 개는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키링이랑. 키링이랑. 네, 이거는 텀블러거든요. 어, 텀블러? 오, 텀블러까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이렇게 대리님이랑 오늘 남 저 이렇게 달고나 게임도 했었고요. 어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죄송한 점이 있다면 지퍼 뽑아야 이 원래 시승기를 올리고 방문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렇게 행사 된지도 얼마 안 돼서 방문하니까요.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네.
야,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행사 영상은 뽑아이 영상 올리고 나서 네, 편집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감사드리고 이상 뵙매셨습니다.